안녕하세요, 닥쳐쌤입니다. 자, 오늘은 레슨 영상은 아니고요. 요즘에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 내용이나 저한테 문자나 전화로 이제 많이 이제 같은 내용을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카메라 켰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해주신 질문들이 크게 이제 레슨, 그 다음에 개인큐, 용품, 그리고 이제 뭐 당구장 매매, 그리고 여자분이 17점이 맞냐, 이런 부분까지 이제 모두 다 이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지금부터 차례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먼저 레슨의 경우는 제가 그 전까지는 레슨 방송을 따로 하지 않았던 게 레슨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다 레슨을 케어를 다 하기도 힘들었고 테이블 조금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제 레슨 방송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연말 연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수지업을 하셔갖고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조금 이제 테이블이 좀 여유가 생겨서 이제 레슨이 이제 가능하실 것 같고 개인 레슨은 이제 세 가지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규 레슨이 있고 정규 레슨은 월 8회에 4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지업 레슨은 이제 12회인데 총 12회 동안에 제가 이제 순서대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짚어드릴 거예요. 정규 레슨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저점자분들이 좀 시간을 여유있게 갖고 정규 레슨 하신 분들은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매일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가 이제 좋은 점이 다른 부장과 달리 딱히 이용 요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레슨 받으시는 분들은 한 달 내내 오셔서 계속 연습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레슨은 이제 월 8회지만 계속 연습하시면서 또 물어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충분히 배울 수가 있고 그런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정규 레슨을 받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점수가 25점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서 이제 12회에 걸쳐서 가르쳐 드립니다. 수접 레슨은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지금 거의 한 반반 정도씩 있어요. 원포인트 레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그 거리가 멀리 계시는 분들이 어쩌다 시간을 내갖고 한번 오실 때 한 2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이제 배우고 싶은 부분을 제가 이제 쭉 케어를 해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2시간에 기본적으로 1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집중적으로 배우지 않고 공 한 개 정도 이제 물어보고 이제 그 겸사겸사 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 정도는 다 그냥 가르쳐 드립니다. 간단한 것들은 영상에 나왔던 거 어떻게 치면 되냐, 요런 간단하게는 다 알려드리는데, 이제 오랫동안 봐드리기는 그냥 봐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레슨비 이렇게 받고 있고요. 여기는 일단 테이블은 총 4대가 있는데 일반 손님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제가 늘 안 받아갖고 이제 아예 찾질 않아요. 지금 뭐 연습을 하시고 당구를 배우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니까 그동안 레슨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이제 들려주신 내용을 듣고 자신에 맞는 게 있다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큐 같은 경우에도 개인큐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게 이 개인큐를 추천해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점수 때 금액 때 사실은 중요한 게 금액이잖아요, 그죠? 금액은 비쌀수록 좋은 게 당연한 거고 그냥 적당한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당히가 이제 어느 정도를 있는지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니까 혹시 개인큐를 물어보실 생각이시면 점수랑 자기 그 예산을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장으로 큐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오늘도 있으셨어요. 근데 저희 구장에는 큐가 몇 자리 없습니다. 모델이 그렇게 많은 모델을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한 모델이 한 10여 종류 정도? 이 정도밖에 없는데 대부분 찾는 모델이 없으실 거예요. 큐를 구매하실 분들은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고 저희 매장에서 멀지 않습니다. 안양시 여기는 이제 평촌동인데 석수동에 캐롬라온이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 국내에 있는 모든 브랜드의 큐를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초이스 영구사에 오셨다고 하시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혜택은 제가 다 드릴 거니까요. 꼭 이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이제 용품이나 팁 교체, 선골 교체는 전부 다 여기서 가능해요. 제가 기본적인 팁이랑 선골을 다 갖고 있고 장비도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팁 교체, 선골 교체 이런 거는 잘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니까요. 오셔갖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번에 저랑 같이 촬영하고 있는 내일 뉴스님 물어보시는데 17점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5점을 놓고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잘 추셔갖고 이제 17점을 이제 놓으라고 권유를 해드렸는데 그 스트록이 좋은 거지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실제로 경기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직 당연히 약하진 않습니다. 스트록이 그 정도면 약하긴 힘들죠.
그리고 네일 뉴스님하고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매주 목요일에 저희 구장에서 오후부터 상주를 하시니까요. 그때 오시면 게임을 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는 많이 올렸었는데 요새는 잘안 올렸는데 저희 이제 따로 저희 초이스 연구소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창업팀도 있고 인테리어 팀도 있고 테이블도 저희가 이제 신규 테이블은 쉐빌롯이랑도 같이 하고 그 외에 중고 테이블도 여러 개를 갖고 있고요. 테이블 수리나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모든 것들이 다 저희 팀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당구에 관련 모든 문의 해주시면 저희가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도 저희가 많이 저희한테 접수돼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방송을 제가 미처 다 찍지는 못했는데 가정용 물건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창업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뭐 당구장 매매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가는 건 아니고 저희 팀에서 다 이제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레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레슨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배우시든 간에 연습을 할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 데서 레슨을 받으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얼마나 하든지 간에 신경 안 써요. 심지어 제가 가는데도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냥 문 닫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연습을 하고 싶으시고 이제 기본적인 뭐 이 당구의 실력을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언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